15, 아, 14죠, 14. 자, 14과 14이라고 하죠. 오케이, hat, 모자인데, around the world, 세계 방방곡곡의 모자, 세계 여러 나라의 모자라는 뜻이겠네요. 단어 봅시다. wide, wide는 형용사로 넓은이라는 뜻이고, brim, brim은 이거 모자의 그 챙이라고 그러죠, 챙. 이렇게 요거가 브레임입니다. 브레임. 콘은 원뿔 모양을 말하는 거고, 포는 털을 말하죠. 털. 포. 타이는 동사로 묶다, 쪼매다 이런 뜻이고, 친은 이제 턱을 말합니다. 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자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케이, people around the world. 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세계 방방곡곡의 사람들은 wear 입어요 different hats. 모자니까 쓴다가 좋겠네. 모자를 씁니다. 멕시코는 is a hot country. 더운 나라예요. 사람들은 in Mexico.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은 wear 자 sombreros를 씁니다. 이 모자가 sombrero라고 합니다. A sombrero is a high top hat. High top, 여기 high, 높게, 꼭대기가 높게 솟아있는 모자입니다. It has,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A wide brim, 넓은 챙을 가지고 있어요. This brim, 이 챙은 protect, 보호하다는 뜻이죠. Protect, 보호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몸으로부터 from sunlight, 자, 햇볕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이렇게 non-laws, non-law라고 하는 것은 are popular, 아주 인기 있는 대중적인 모자입니다. In Vietnam, 베트남에서 a non-law는 is shaped, 자, 어떤 모양을 가졌어요? Like a cone, 원뿔 모양을 가졌습니다. Be shaped,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의 기본꼴은 뭐더라?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형. 요거를 수동태라 그래. 주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 되어지다. 뭐 당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언란은 이런 모양을 가졌다.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콘과 같은. 그것은 보호하지요. 사람들을 몸으로부터 the sun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비로부터 보호합니다. 때때로 말이죠. 사람들은 people use it 그것을 사용해요. 무엇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몸으로써. As a basket, 뭐야 이게? basket으로서, 일단 basket이 뭐죠? 그 바구니로서 사용합니다. They, 그것들은, 그들은이네. 그들은 put, 집어넣어요. 과일들이나 채소들을 그것 안에 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they는 누굴 말하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을 말하겠고, 그렇지? 채소를 그것 안에, 이것은 뭐지? 넌나라 되겠네. 넌나 그죠? 넌나가 되겠죠. In Russia,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은 써요. 이거 뭐 우션카스를 씁니다. 이 러시안 모자는 be made with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be made of도 하는데 be made with를 썼어요. with for 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수동태죠.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형 이렇게 쓰면 수동태로서 주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어때 되어지는 주어가 어떤 당하는 느낌 그때 수동태를 쓰는 거야. 이 모자가 러시안 모자가 만든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런 느낌일 때 이렇게 is made. 자, made를 봅시다. made의 원래 원형은 뭐야? make야, make. 그거의 과거형은 made야. 그다음에 과거 분사형이라고 해요. made 그걸 PP형이라고 그러는데 동사는 이렇게 세 개의 변화가 돼. 원형, 그다음에 과거형, 과거 분사형.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자, 그 정도로 알아두고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ear flap 덮개죠. 귀 덮개를 가지고 있어요. a string 줄 끈이죠. 끈이 있는데 is attached to each ear flap. is attached 이거 봐봐. 비동사 있지? 그리고 attach라는 동사에 과거 분사형이 붙은 거야. attach. 이건 어디에
붙이다 이런 뜻인데, 붙어 있다 이런 뜻이 이제 이 줄이 붙어 있는 거야. 줄이 스스로 붙인 게 아니라 붙게 되어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줄이 끈이 붙어졌어. To each ear 어디에 각각의 그귀 덮개에 줄이 끈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묶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묶는 거잖아, 그렇지? 사람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수동태의 반대말을 우리는 능동태라 그러던. 능동태는 주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되어지는 것, 당하는 것, 그런 느낌을 수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묶어요, 그 끈들을 함께. 그리고 나서 the ear flaps, 그렇게 되면 그 귀덮개는 지켜지지요. 뭐를? their chin, 그들의 턱과 귀를 따뜻하게 유지시키다. 여기서는 keep. 자, keep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가 되도록 계속 유지시키다. 요거를 계속 유지하다 이런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명사가 나온 거야. 명사. 요거를 유지하다, 그죠? keep their chins and ears를 warm 하게. 그러니까 어떤 형태야? keep 나오고 어떤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형용사 형태가 나와서 이 명사를 형용사처럼 계속 유지시키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에 또한 줄이 더 남아 있는데, 자, 이건 뭘까요? 자, 밑에 you know what까지 같이 볼까요? 오케이. 자, which hat 어떤 모자인가요?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은, 써보고 싶은 것은, 쓰고 싶은 것은 어떤 모자인가요? 자라는 것이고, you know what 그거 알아요? Sombrero는 comes from, 왔어요 어디에서? The Spanish, 스페인 말 Sombra에서 왔어요. 스페인 말 Sombra에서 온 거네 이게. 이 Sombra는 이런 뜻이야. Which는 이 Sombra는 의미해요. mean은 의미하다는 뜻이죠. Shade or shadow. 자, 그늘이나 어떤 이건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Sombrero는 의미하죠. shade maker, 그러니까 그늘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오케이, 좀더 외워야 될 단어들이 좀 있죠? 오케이, 단어 암기하고 또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계속 듣고 복습하고 또 여러 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